효율적으로 집에서도 유산소를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5분 탔는데 와.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 아니면 시합 준비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유산소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유산소를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유산소 하는 곳까지의 이제 거리의 문제, 특히 요즘에는 밤 10시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유산소를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 헬스장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 있는 유산소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에서 강도 있는 유산소를 하는 게 요즘에는 좀 힘든데, 그래서 집에서 효율적으로 강도 있는 유산소를 하면 되게 좋겠죠. 최근에 제가 효율적인 유산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홈즈핏 측에서 저한테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롤링 머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점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롤링 머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에서도 유산소를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유산소를 할 때 런닝 머신 아니면 사이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런닝 머신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도 있는데,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발목이나 아니면 무릎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계속 앉아서 강도 있게 타게 되면은 허리나 무릎에 좀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로잉 머신을 일정 기간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절에 불편함도 없었고 강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로잉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하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체 그리고 근력도 쓸 수가 있고 강도 조절도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우선 이 크로스 홈즈 핏 로잉 머신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은, 강도 조절을 하는데 보통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그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로잉 머신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16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를 낼 수 있고 세밀하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민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측정해 봤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또 이제 보통의 로잉 머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레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산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색상이 화이트색인데 일단은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세워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움직일 수 있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풀 가동 범위로 당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풀 가동 범위로 당겨도 여유가 있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발판을 보시면은 벨크로로 쉽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벨크로로 사이즈 조절해서 편하게 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유산소를 할 때 많이 심심하죠. 저 같은 경우에 유산소를 할 때 항상 영상을 보면서 유산소를 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유산소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잉 머신을 타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 로잉 머신을 효과적으로 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로잉 머신 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주시고 신발을 신어줍니다. 자,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에 맞게 편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슴을 핀 상태로 그대로 발 갖다 밀어주면서 그대로 쭉쭉 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유산소를 타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 발과 밀어줌과 동시에 당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탄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타게 되면 효율적으로 전신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체 갖다 밀어주면서 전신을 사용하면서 유산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짧게 타는 경우입니다. 이 로잉 머신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77 정도 되는데 끝까지 쭉 펴도 남습니다. 충분히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타게 되면은 전신을 효율적으로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길게 길게 쭉쭉 전체를 이용하면서 타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끝부분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가슴을 너무 말거나 너무 뒤로 제끼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을 보시고, 중요한 건 이 발이랑 무릎이랑 각도가 일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발이 너무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게 일자로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하체 밀면서 동시에 상하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올바른 타이밍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 힘과 상체 힘을 골고루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유산소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탔을 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전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자, 단계는 한 10단계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10단계. 와, 지금 한 2, 3분 정도밖에 안 탔는데 벌써 몸에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강한 단계 16단계로 타볼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장력이 9kg부터 시작해서 14에서 16, 최고 단계로 가면은 장력이 무려 23에서 26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장량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일단 16단계로 설정을 했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와, 제가 최고 단계인 16단계로 타봤는데 일단은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이 되는 느낌입니다. 좀 힘도 많이 필요한데 상체 근육들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하체, 전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당겨야지 당길 수 있는 강도입니다. 와, 16단계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 조절이 1단계부터 16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있게 유산소를 탈 수도 있고 근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도 가능하니까 세밀하게 조절해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6단계는 와, 진짜 강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마무리 해봤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 이런 식으로 접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크로스 홈즈핏 로잉 머신을 한번 타보기도 하고 리뷰를 해봤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서 유산소를 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강도 있는 유산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를 했을 때는 이렇게 체중계도 사은품으로 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